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파일 가시 메이크에 대해 발표할 2020-2061 이다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GCC가 설치된 우분투가 필요합니다. 메이크파일에 대해 설명할 때 예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저는 이 코드들로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메이크파일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컴파일과 링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컴파일은 소스코드를 어셈블리어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즉, 소스 파일인 .c로 목적 파일인 .o 파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목적 파일을 실행 파일로 바꾸는 것을 링크라고 하는데, 링킹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파일에 있는 소스 코드를 한대 묶어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면, a.c 파일을 컴파일해서 a.o 파일이 생성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b.c는 b.5로, main.c는 main.5로 컴파일돼서 생성됩니다. 이세 가지 소스 코드가 링킹 과정을 통해 하나의 실행 파일인 test.out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컴파일과 링킹의 명령어를 살펴보자면, 먼저 컴파일은 gcc-c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gcc-c main.c를 하게 되면 main.o 파일이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gcc-c a.c는 a.o 파일, gcc-c b.c는 b.o 파일이 생성됩니다. 링킹 명령어는 gcc-o입니다. 그래서 gcc-o test.out main.o a.o b.o라는 명령어를 수행하게 되면 test.out이라는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이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main.c, a.c, b.c처럼 필요한 파일의 수가 적다면 상관없겠지만 프로젝트의 크기가 커진다면 필요한 명령어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 하나씩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명령어를 쉘 스크립트에 넣고 실행하게 된다면 한 파일만 수정한 경우 그 파일만 컴파일해도 되는데 쉘 스크립트를 실행하면 모든 파일을 컴파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메이크를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단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파일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컴파일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를 터미널상에서 실행하면 해당 위치에 있는 메이크 파일을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따라서 메이크 파일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자면 타겟, 디펜던시즈, 커맨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타겟은 빌드 대상으로 명령어가 수행된 최종 결과를 저장하는 파일입니다. 디펜던시즈는 주어진 타겟을 메이크할 때 필요한 파일들의 목록이고 커맨드는 실행할 명령어입니다. 이때 커맨드 앞은 스페이스바가 아닌 탭을 꼭 써야 합니다. 즉, 디펜던시를 가지고 커맨드를 수행하여 타겟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에 실수 코드들을 메이크 파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타겟은 test.out이고 디펜던시즈는 main.o, a.o, b.o이고 커맨드는 gcc-o test.out main.o a.o b.o입니다. 이 메이크 파일의 의존도를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습니다. main.o는 자신의 소스 파일인 main.c와 a.h, b.h에 의존하고 있고 a.o는 a.h, a.c, b.o는 b.c와 b.h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main.c를 수정했다면 main.o가 컴파일에서 다시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작성한 메이크 파일을 매크로를 사용해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크로는 반드시 사용되기 전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크로 참조 시 달러 괄호로 묶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할 변수는 cc, 타겟, objs입니다. cc는 컴파일러, 타겟은 빌드 대상 이름, objs는 오브젝트 파일 목록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메이크 파일의 내부 변수입니다. 이에 맞게 코드를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c는 gcc, 타겟은 test.out, objs는 main.o, a.o, b.o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 변수들을 코드에 적용시켜 보면 왼쪽과 같습니다.
또한 내부 매크로를 통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부 매크로에는 달러, 골뱅이, 달러, 캐로, 달러, 물음표, 달러, 왼쪽 꺽쇠가 있습니다. 달러 골뱅이는 현재 타겟의 이름이고, 달러 캐럿은 현재 타겟이 의존하는 대상들의 전체 목록입니다. 달러 물음표는 현재 타겟보다 최신인 의존 파일을 참조하는 것이고, 달러 왼쪽 꺽쇠는 의존 파일 목록 중첫 번째 파일을 참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확장자 규칙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 .c.5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make 파일이 위치한 공간에 있는 모든 .c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o 목적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make는 make 파일을 순차적으로 읽어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타겟 파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최종으로 만들 파일이 무엇인지 명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올 타겟을 통해 최종으로 만들 파일을 명시해주었고, 클린은 더미 타겟으로 볼수 있는데, 더미 타겟은 의존 파일이었고,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타겟입니다. 여기서 클린은 현재 디렉토리의 모든 오브젝트 파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make clean이라는 명령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정해져 있는 매크로가 있는데, cflex, ldflex, ldlifes 이외에도 더 많은 매크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cflex 중에 마이너스 g는 디버거 정보를 표시하는 건데, 여기서 이것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 작성한 make 파일을 매크로를 통해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면, gcc 컴파일러를 이용할 것이고, 타겟 파일은 test.out이고, obj.s를 main.o, a.o, b.o로 정의할 것이다. 그 다음, 마이너스 g를 통해 디버거 정보를 표시해야 할 것이다. 올 타겟을 통해 최종으로 생성할 파일을 명시하였고, 타겟 파일을 만들기 위해 obj.s를 사용하여 다음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c.5를 통해 모든 .c 파일을 목적 파일로 컴파일하고, 필요시 클린 명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작성한 make 파일을 매크로를 통해 다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make를 사용할 때쓸수 있는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옵션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ke-h는 옵션에 관한 도움말을 출력합니다. -p는 make 내부에 세팅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는 것이고, -k는 에러가 나도 계속 실행을 하는 의미입니다. -t는 터치와 같은 의미로 파일의 생성 날짜를 현재 시간으로 갱신합니다. -f 파일은 파일에 해당하는 파일을 make 파일로 취급하라는 것이고, -r은 내장된 규칙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의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d는 make 파일을 수행하면서 모든 정보를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make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make 파일 missing separator stop이라는 에러가 뜨면 커맨드 앞에 탭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 다음, make no rule to make target a.h need by a.o stop 이라는 에러가 뜨면 a.o가 a.h에 의존하는데 a.h를 찾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즉, 의존 관계 문제이므로 앞에 의존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처럼 관리해야 할 소스 파일이 적다면 make 파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프로젝트의 크기가 커진다면 그만큼 관리해야 할 소스 파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make 파일을 작성하는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make라는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cmake란 make의 빌드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make 파일을 자동 생성 및 관리를 해주며 지정한 운영 체제에 맞는 make 파일을 생성해줘서 소스 코드 빌드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또한 앞에서처럼 의존성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기술해주지 않아도 돼서 빌드 스크립트 관리에 있어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cmake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sudo apt install cmake라는 명령을 통해 cmake를 설치할 수도 있고, 만약 cmake가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버전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cmake 타르 파일을 다운받으신 뒤 위와 같은 명령을 실행하면 cmake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cmake는
CMake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Make 버전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CMake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cmake-list.txt는 CMake가 make 파일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따라서 cmake-list.txt를 cmake하면 make 파일이 생성되고 이것을 make하면 실행 파일이 생성됩니다. 또한 모든 프로젝트 최상위 디렉토리에는 cmake-list.txt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 make 파일을 간단하게 cmake-list.txt 파일로 작성해 보면 addexecutable test.out.a.c.b.c.main.c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더 파일은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CMake에서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또한 CMake 리스트의 이름에 대소문자를 주의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파일을 cmake-cmake-list.txt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make 파일, CMake 캐시, CMake install, CMake, CMake files 총 4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cmake files라는 디렉토리에 a.o, p.o, main.o와 같은 목적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다음 make를 실행하게 되면 각각 필요한 파일들이 빌드되고 최종 타겟 파일인 test.out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test.out을 실행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ake 명령은 소스 파일을 추가하지 않는 이상 최초로 한 번만 실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소스 파일이 수정되었을 경우 make 명령으로 빌드만 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a.c만 수정하고 make를 했을 경우입니다. make를 실행한 결과 필요한 파일만 빌드되고 최종 타겟 파일인 test.out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cmake-list.txt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명령어나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cmake minimum required는 빌드에 필요한 cmake의 최소 버전을 명시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두 가지는 최상위 cmake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set 명령어를 통해 변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 변수도 정할 수 있는데 main.c, a.c, b.c와 같은 소스 파일의 목록을 src files라는 변수로 정해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스 파일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이 목록을 수정하면 됩니다. add compile options는 소스 파일 컴파일 시 추가할 옵션입니다. 예시로 -g와 -w를 들수 있는데 -g는 컴파일 시 디버깅 목적의 심벌 테이블을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월은 모든 경고 메시지를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addexecutable은 빌드의 최종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addexecutable test.out main.c a.c b.c는 test.out이라는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make-c 컴파일러는 컴파일 및 링크 과정에서 사용할 컴파일러의 경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GCC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cmake-c 컴파일러 GCC라고 하였고, cmake-c 컴파일러는 변수이기 때문에 set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make 파일을 cmake-list.txt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make minimum required를 통해 cmake 최소 버전을 명시해 주었고, project 명령어를 통해 프로젝트의 정보를 나열해 주었고, set을 통해 src files main.c, a.c, b.c로 정의하고, cmake-c 컴파일러는 GCC이고, add compile options를 통해 -g, -w 옵션을 추가하였고, addexecutable을 통해 test.out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변수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자면, 메시지는 콘솔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addexecutable은 앞에서 다뤘다시피 빌드 최종 결과물로 바이너리를 생성하는 것이고, addLibrary는 빌드 최종 결과물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인스톨은 make install 실행 시할 동작을 지정하는 것이고, include directories는 헤더 디렉토리 목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셋 런타임 아웃풋 디렉토리는 빌드된 실행 바이너리를 저장할 디렉토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